저는 제 어린 시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. 저는 책을 되게 좋아했는데요. 읽기도 좋아했지만 놀 때도 책을 가지고 놀았습니다. 친구들이 놀러오면은 같이 책을 가지고 집을 지으면서 놀기도 하고 많이 쌓아가지고 아스트를 만들기도 했습니다. 아이들 책은 전 집은 100권이 쉽게 넘어가니까는 정말 커다란 집을 지을 수도 있었죠. 그렇지만 놀러온 친구가 보통은 다 정리를 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정리하는 거는 되게 힘들었습니다. 그래도 그때는 이게 되게 재밌었나 봐요. 거의 매일매일 책으로 집을 만들고 또 없애고를 계속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. 초등학교 가서는 책을 많이 읽으면 상을 주기 때문에 그 상을 타고 싶어서 계속 읽기는 했지만요. 그래도 유치원 때, 초등학교 때, 중학교 때 계속 책을 많이 읽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중에 커서는 책에 관련해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특히 중학교 때 사춘기 때를 생각해보면은 누가 이렇게 물어볼 때 있잖아요. 너는 어떻게 죽고 싶냐? 그러면은 저는 사방이 다 책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곳에서 도서관 같은 걸 떠올릴 수 있겠지만 좀 더 아늑하고 사방이 다 책이 이렇게 진짜 많이 쌓여 있는 곳에서 책을 읽으면서 죽고 싶다고 생각도 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
시각 디자인과에 왔고, 저는 다른 사람이 네 꿈이 뭐냐고 물으면은, 네, 죽기 전에 진짜 훌륭한 동화책을 쓰는 게 제 꿈이라고 답하게 되었습니다. 정말 저는 늘 책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나에 대한 UCC를 제작해봐라 했을 때도 자연스럽게 이걸 떠올리게 됐고, 사실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, 왜냐면 종이책이 잘 안 팔리니까, 그래도 정말 좋은 동화책을 쓰고 싶다는 거는 변함이 없고, 네, 그게 갑자기 뭐 제가 졸업하고 나서 바로 좋은 게 써질 순 없겠지만, 언젠가는 정말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